권무부 형님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가형 BJ 고니? 고니가 누구야? 고니는 저거 아니야? 타짜? 자, 시작해 볼게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야 원래 목소리로. 아, 네, 정한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반갑고, 반갑고, 다들 어서오고. 그렇죠. 후덕해지셨네. 네, 인천아, 어서오고. 누구 들어왔냐? 김고. 어서오고. 왜, 부터 찐이야.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 예. 봐봐, 진짜요. 아니라니까. 아, 저를 좀 의식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저 님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요. 예, 아, 그런 자세가 오히려 좋습니다. 고순광님. 자세가 되게 괜찮네요. 네? 누군지 몰라요. 아니, 누군지 모르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하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비아냥거렸다고 정말. 소리가 되게 예. 좋으시네요. 약간 말투가 좀 빈정거리셔가지고 좀 싸가지가 아, 없었네요. 아, 너무해. 미안해. 아, 방금 오게 목소리로. 이천 나올 저랑 다운증후군이니까 이해하세요. 아. 저랑 다운증후군 토크는 유명한 다운증후군이에요. 아, 우리 왕장지훈님께서 또 300개를 감사합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먹고 정아님 죄송한데 저 소리 끌게요. 전 저런 반사회적인 쓰레기 새끼가 얘기하는 거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장님이 그래도 뭔가 솔로몬이시네. 예. 나 솔로인 거 맞아. 아. 내 남자친구 할래? 아하, 이건 좀. 코트도 좀 많이 넣네. 아, 괜찮아요. 방장님이 또 치신 개그니까. 예. 쩡아 나갔네요. 예. 이게 바로 방장의 권력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여왕벌 느낌은 없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 일벌이에요. 닉부터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순광님 굉장히 텐션이 높으신데? 닉부터 텐션이 높은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요.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정신이 나간 거라고. 당신을 만난 순간 제 기분이 좋아졌네요. 어우, 재미없어. 또 지랄, 씨발, 저 미친이야, 왜 저럴까? 아, 당신이 보인다. 응? 내가 박복규님 안녕하세요. 고순광님. 안녕하세요. 고순광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뭐 스포츠 머리 하셨나요? 아니요, 머리 길어요. 아, 머리 기세요? 네. 어,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예. 없어. 제가 치코리타거든요. 어우, 재미없어. 고순광님 너무 노잼이신데 예 뭔가 좀 토크를 좀...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노잼이십니다. 네, 저는 원래 재미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근데 되게 좀 인위적이시네. 제가요? 이거요? 예. 제가요? 네. 아닌데? 약간 네? 좀 목소리를 많이 까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예. 까는 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목소리를 까는 거겠죠. 안 갈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제 느낌상 알겠어 가. 감사합니다. 예, 바로 다음 방 갈게요. 아우, 지긋지긋한 목소리 평가 봐. 연기 안에 한 것이. 우리 또 G스팟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처 나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자기소개 봅시다. 방장님 죄송한데 혹시 실례지만 그 비염 네네. 있으세요? 뭐라고요? 비염 있으신가요? 비염 없는데요. 목소리가 좀 이게 아니 그 코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가지고. 아, 근데 그냥 짧게 자기소개만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저는 뭐 인천 나을이고요. 네. 그 토크온 목소리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드입니다. 네. 아, 네네. 네네. 일단 저는 5점... 아, 저는 일단 인위적인 목소리 내지는 않아요.
아, 네네. 보통 목소리 방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성균 씨를 많이 따라하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라라면서. 근데 아, 저는 이게 네네. 제가 가진 소리 자체가 그냥 소스가 좋습니다. 아, 네네. 아토님이 별로라고 해도 저는 별로 내색치 않습니다. 아토님이 목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진짜 목에 비계 낀 목소리 같긴 해요. 그쪽은 약간 그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창자 같은 데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진짜 우러나는 소리죠. 예. 왜 먼저 선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네요. 아토님이 목소리 좋으신 편이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거든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예, 좀 창자에서 나오는 소리 같네요. 아, 근데 소리는 저 우러나오는 소리는 맞아요. 아, 네, 저 코트님 그 예. 다 예, 다음에 봬요. 아, 왜 갑자기 견제 존나 때리네. 씨발 새끼가. 바로 담아가겠습니다. 예. 바로 담아갈게요. 지스팟 공략님께서 아또 100개를 계속 분산 투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곱창 발성. 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 신태일이네. 진짜 신태일이라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씨발 새끼야. 닥쳐라 이 돼지뚱땡아. 아, 역겹다. 신태일 따라하는 네 신태일 얼굴이 클론 제일 새끼. 역겨워 이 병신 개 씨발 새끼야. 닥쳐라 알아서 할 와, 테니까. 신태일 영향받아가지고 병신 욕지거리하는 거 늙은 마 존나 짬지 역겹네. 아! 늙은 마 짬지 늙은 마 와, 어떻게 엄마의 꽃잎을 저렇게 쉽게 언급을 하지? 진짜 쓰레기 새끼다. 닉네임도 신태일로 해가지고. 급이 오, 급팬이라는 화가 많이 말이 난 진짜 나셨는데요. 만난 것 같아. 급이 급팬. 저 소리 꺼놨습니다. 저 거지 같은 새끼. 새끼 하는 게 잘한 욕자라는 게 무슨 뭐 자랑인답시도 병신. 신태일은 뭐라도 받지, 후원이라도 받지, 넌뭘 받냐? 이 자지 불알에 아이고, 정말 욕하는 거 스탠스 정말. 버블이 보지 벌라고요. 아, 안 되겠다. 이 방은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반사회적인 새끼들은 바로 나갈게요. 아, 신태일 아니야. 아진 아니야. 반갑습니다. 유치원 사세요? 아, 반갑다. 아, 아니 반갑습니다. 난리 나얼처럼 노래 잘해요? 저 무미건조한 그따구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씨발 새끼를 만나 다음 방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3연승 좋네요. 예. 저 코트 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코트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네. 예, 몇번 얘기하세요? 진짜 코트인데 그거를. 예. 죄송한데 너스레 좀 떨지 말아주세요. 아, 또 바로 강퇴. 아, 감사합니다. 자, 4연승 갔고요. 예. 야, 오늘 많이 따네. 좋습니다. 애들이 좀 이상한 그 방어 기제를 펼치네, 이제. 대화보다는 강퇴로. 좋다. 아주 좋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 안녕, 반가워. 아, 안녕, 안녕, 안녕. 반갑다. 가끔 있잖아, 가끔. 왜 이렇게 그럴 많이 때 들어와? 존나 웃겨. 들어오네. 와,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와, 방 미쳤는데? 인기 진짜 그렇게 많다. 안 들어와. 와, 방 인기 진짜 아니, 많다. 나홀이 들어온 거다 들어왔어. 바로 와. 인천이가, 깜짝이야. 안녕. 나홀이 들어오면 네, 다 들어와, 안녕하세요. 나홀 따라서. 망명 또경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쟤는 나갈 뿐이다. 또경아. 쟤는 조용히 나가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너무하네. 혹시 키가 180이 넘은 사람 있어요? 저요. 저요. 오, 인천 나와? 저요. 토크 혹시 오는 새끼들이. 2m 80은 아니, 누가 나온 거야? 키를 키 얘기할 때 2m 80. 토크 오는 남자애들은 다 180 넘는데. 나 있잖아. 영심이님. 아, 해봐요. 아, 오디오 존나 겹치네. 일단 말을 나 들어보고 있잖아. 말씀하세요, 님들의 사들. 얘들아, 한 번씩 예. 얘기해. 나부터. 일단은 남자 안 이제 찾아 한 놓을게. 번만 더 내가 보자. 알아서 찾을게. 오케이. 근데 180 넘는 남자를 왜 찾아? 아니, 그냥 말한 거야. 초현이가 180 넘는 사람을 좋아한다길래. 아. 아, 근데 토크온 남자는 싫어. 토크온 남자는 싫어, 별로야. 초연아, 초연아. 하여튼 끼리끼리는 만나기 싫어. 초연아. 왜? 토크온한 남자도 너를 만나기 싫어. 아,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만나기 싫다. 오찐 그럼 개찐이야. 토크온, 그럼 토크온에서 왜 물어봐? 똥 그냥 가는. 아니, 그냥 제가 왜 이상형이 뭐냐고 해서 그런 거야. 답할 뿐이야. 알겠어. 왜 화를 내? 병신인가? 아니, 왜 화를 내지? 병신인가? 아, 욕하세요, 왜 욕을 해? 조금씩. 아, 왜 욕을 해? 아니, 병신이 욕이야? 공격적이야.
그분이 신이 누구세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병신을 한번 해보세요. 보지의 주먹 넣기. 아 잠깐만. 아 저. 왜 저? 방장 방관리 안 해? 영심아. 이제부터 말씀 때문에 얘기하면은 그. 아 영심아 그러지 말고 내가 저기 호명을 해줄게. 박항이가 방금 패드립 쳤어. 아, 그래? 한 번만 핥아봐도 되냐? 어 강태하고 아... 저 방금도 핥아봐도 됐다고 했더니 그 들어와 강태 좀 해줘. 아 닉네임이 진짜 낫네. 어 닉네임이 들어와야. 어 닉네임 들어와 강태 좀 해줘. 어디다? 방장아 방 관리 좀 해줘. 어 좋다. 아주 야무지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디도스 아니네. 어. 하는가 보다. 방장아, 방장아, 어? 방을 어? 비번을 거는 거 어때? 왜? 열 명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방금 빨핀 게 엄청 떴잖아. 아 그래? 오케이. 어. 나가면 될 어차피 나가도 우르르 또. 초연아, 나갔어.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내가 무슨 그래? 잘못을 했다는 거. 아니 너 나한테 병신이래매. 아 병신은 병신이라고 하는 거고. 아 초연은 싸우지 마. 아니 근데 나도 안 싸우고 싶은데 제가 아닙니까? 아 제가 먼저 나한테 병신이라 그랬어 방장아. 그냥 무시해 패스해. 맞아. 알았어 초연아 앞으로 개 무시해줄게. 패스해. 자 자 일단 영심님 일단 방 비번 잠그고요. 네. 예 소수로 이렇게 좀 만남은 나누죠. 아 지금 딱 좋은 거 같아. 어 자 방 비번 좀 걸어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잘 듣네 방장님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말이 방장이 말 잘 들어서. 아 나 좋은데. 아 좋아? 좋은데 말투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왜 시비야? 너가 먼저 시비.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아 잠깐. 아 또경 형이 방금 아니 성드립 쳤어. 방장아. 아니 따먹으면 아니 방장아. 아니 무슨 성드립이에요 이게. 방금 여자한테 성드립 쳤어. 성희롱 발언했어. 성희롱 발언. 이거는 해프닝으로 넘어갑시다. 나도 초연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니, 그래도 초연이한테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따먹는다고 얘기했어. 이거 성희롱성 발언 맞지? 아 귀가 살쪘나? 방장아. 안 들려요? 안 따먹. 방장아 강태 안 해? 방장아 족쇄가 했어. 방장아. 족쇄가 했어. 족쇄가. 방송이에요? 어 나 방송하냐고? 네. 어 나 방송해 방송. 어 나 방송하고 있어. 라는 사람이 쪽지 와가지고 아 쪽지 그거 그 내 팬들이 이제 저기 뭐 그냥 이상한 애들이 저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면 돼. 아 그래요? 팬이요? BJ세요? 장난 아니라면서 나 BJ야. 족다먹이라 족다먹 강태 달라는데? 아 족쇄님 좀 강태 좀 해. 방장아 그 쪽지 거부를 잠깐 해놓는 거 좋아. 왜냐면은 어 이거 지금 하는 거 애들이 봐가지고 미안하다. 아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어. 개청자들이 이제 좀 너한테 괜히 이렇게 좀 쪽지 보내고 그러는 거니까 어 무시해주면 좋아. 아, 영심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됐고 또경아 괜히 저 뭐야 그 돌리려고 하지 마. 어 아니, 화제 뭐, 돌리려고. 제가 무슨 원판입니까? 뭘 돌려? 족쇄가 한 거 아니야 초연아. 내가 봤어 또경 형이가 따먹는다 그랬어. 아니, 너한테. 족쇄도 했다고. 족쇄도 했다고. 아 족쇄랑 또경 형 두 명이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저 성희롱 저 성희롱 듀오 저 발발이 두 명을 강퇴하는 거 어때? 아니죠. 저는 따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저 한 번만 와 진짜 쓰레기다. 강퇴하기 전에 한 번만 변명을 할 기회를 주시고. 자 일단 방장아. 네? 너 지금 계속 쪽지 읽느라 정신 없지? 어. 너한테 자, 사실은 아니 아... 씨발 아니 따먹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까? 방장아. 아, 저 안 했습니다. 우리 방에 집중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열매를 따먹습니다. 에? 방장아 저거 먹습니다. 아 방장아 저 강태 좀 강태 좀 해줘. 딱지를 따먹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딱지 어떻게 따먹어? 봐봐요. 딱지 따먹기 모르세요? 와 징그럽다. 방장아 어? 강태 좀 해줘. 또경 형 좀. 아 저 왜요 자꾸. 또경형부터 닉네임부터가 이상한데. 제 에? 표현이 더 이상해요. 뭐래? 방장아. 어? 쪽지 그만 봐! 아니 근데 여기서 애들이 너 나오리를 강퇴를 하래. 아 그거는 개청자들이 내가 저 분탕 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 어. 저 내 욕한다길래 무서워. 아 난 너 욕한 적 없어. 나 마이크 열려 있는데 내가 네 욕을 언제 했어? 아니 그 본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 그 저기 쪽지 그만 네. 읽고 네, 저 화제 돌리려고 영... 하는 저 또경 형 강퇴 좀 해줘. 아니, 그나저나. 방장아 강퇴 좀 해줘라. 그나저나 아니, 저기 와 진짜 강퇴해달라는 얘기를 몇 번 해야 되니. 아 고맙다. 아니 왜냐면 여자한테 그래도 따먹겠다라는 얘기는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족쇄도 해. 족쇄도 똑같아. 족쇄야 어. 나 진짜 아니야. 족쇄야 너 근데 무슨 너 뭐 디셉티콘이야?
아니 뭘 그렇게 목소리에 기계음이 들어가? 어? 재미 없어, 족쇄야. 그러냐? 어. 그럼 네 방송으로 계속 볼게, 나갈게. 어, 잘 가, 꺼져. 어... 방장아 이제 조금 그 돌아왔어? 어떻게 좀 너무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네가 약간 좀. 어, 약간 좀 해, 너 신기해서. 미안하다. 방송하고 있어갖고. 아... 나는 어디 방송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아... 시청자 몇 명이야? 초연아. 왜? 왜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가져? 아니, 그거 꺼져. 아니 꺼져. 나 너 관심 없어. 난 네 관. 나는 토크원. 아니 나는 토크원 그 보안관이야. 토크원 보안관으로서 질서를 바로 잡고.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방. 닥쳐 말 걸지 말라고 나. 어우 싸가지 없는 년. 존나 싸가지 없다. 지 아까 지켜줬더니. 말 걸지 마. 지한테 성희롱한 애들 두 명 강퇴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 힘 실어줬는데. 말 걸지 마. 진짜 싸가지 없다 초연아. 와 초연 너무 싸가지 없는데. 너무 싸가지 없는데. 목소리도 개 아지매에다가. 쥐가 뭔데 무슨 180을 구해 비용신이. 아 존나 맛있도 말하네. 아 씨발 존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알았어 개 아지매야. 야 야라이 아즈마이야 닥쳐라. 어 저런 아즈마이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지? 아우 더러워. 아니 그리고 솔직님도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 솔직한 말로다가 아이고 쥐가 아니 뭐라고? 아니 쥐가 뭐라고 180을 구해? 최소 40대 아닌데? 40대 나 올해로 30인데? 어 존나 늙어. 아 잠깐만 서른 살이 너 몇 살인데 초연아? 나 20대. 몇 살? 20대 28. 28이 나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네. 어 네보다 나오죠. 성대 뭉그러진 년이 뭐 씨발 두 살 어린 게 뭐라고. 에이. 네 면상은 그냥 두덕녀 그 자체인데. 못생긴 놈. 어우 역겨워. 못생긴 놈. 아 초연아 그럼 너 얼굴 까볼래? 나는 얼굴 까고 방송을 하거든? 너 얼굴 한번 까볼래? 이름 욕되네. 야 나 훨씬 욕되네. 어우 역겨워. 네 얼굴? 어우 못생긴 년. 제가 초연이 그 도콘 정모 때 거울 봤어? 아 토콘에서 정모했나요? 예 제가 저번 봤었는데 제 저번 헤드셋 들고 튀었었어요. 저 사진이거든요. 알았어 초연이 사진 볼게. 초연아 사진 본다. 사진 공개할게. 헤드셋 들고 튀었어요. 초연아 사진 공개한다. 헤드셋 들고 튀었거든요 그때. 어 초연아 초연아 이거 네 사진 맞아? 뭔데? 너 왜 보라색 양말 신었어? 정모 때는 원래 좀 특별한 양말 신나 보네. 아이고 야 뭐야? 초연아 너 근데 너랑 몸매가 비슷하다. 나 아닌데? 어. 나 아닌데? 초연아 근데 그 나 정... 일단 키가 큰데? 171인데? 키 커 보이는데? 응 키 커 보이는데? 키는 근데 171 정도 돼 보여. 어 근데 그래 보이네. 저렇게 아이고야. 키가 뭐 지진 이렇게 뚱뚱하다. 초연아 근데 뭐 하다가 지금 사진 찍힌 거야? 너 지금 보니까 아니야, 약간 아 제가 그때 헤드셋 하고 튀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때. 헤드셋을 저 방에 숨겨놨었거든요. 초연아. 아니 뭔 소리야. 초연아. 음해하지 마세요. 아 초연아 괜히 못 들은 척 하지 마. 뭐래. 너 저 문 저 너 좀 문 부술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쟤 아니야. 정신아. 왜 정모해가지고 차렵쇼해. 아 이영이형님. 오키님. 아유 역겹다 초연아. 오키님. 어우 역겨워. 말 걸지 말라고. 어우 역겨워. 어우 역겨워. 해야 돼? 어우 역겨워. 치킨 숨겨놨네. 어우 정말. 아니 아니. 오키님. 아 알았다. 초연이 지금 저기 문 뒤에다가 60개 치킨 숨겨놨네. 저 뒤에 60개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열어줘 한 거네. 아 맞네. 두 마리 치킨 홀딱 숨겨. 아 맞네. 아 나 아니야. 초연이 맞죠? 초연이 사진 맞죠? 판박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 네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해야지, 존나 조용해지네.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네가. 존나 시끄러워 새끼. 나도 네 거 끌게 개 같은 년아 바로 왕따 시켜야지. 전형 그냥 60개 치킨 먹고 싶어하고 문 부술라고 하는데 존나 역겹네. 그냥 한 마리의 버팔로 그 자체네. 씨발 물. 아 존나 어떻게 문을 저렇게 부술라 그러지? 존나 폭력적이네 전형. 아우 역겨워. 초연이랑 다들 대화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초연아, 너 혼자 남았네. 어떻게 된지 방장이랑. 아닌 거 알죠.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아 영심 씨. 아, 진짜 어이없.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눈쪽 봤거든. 네.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저렇게 저런 애를 왜 감싸주시나요? 아니 저렇게 모자란 년을 왜 감싸주시냐고요. 예? 이 이상한 새끼야. 아니 나는 전문한테 어떻게든지 지금 영심씨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거 봐. 말 걸 사람 영심이밖에 없으니까. 어우 역겨워. 저 사운드가 안 비네. 어우 너무 역겹다. 어우 토 나온다. 따다다다다. 잠깐 켜놓는 것도 지 왕따 당할까 봐.
아우 역겹네. 초연아 그만하자. 어? 삐졌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삐지, 존나 소심해. 아 근데 초연이가 소심한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선시비를 걸었어. 아 진짜로 선시비를 걸었어. 아니 맨 처음에 초연이가 그랬어. 180 넘는 남자 혹시 있나요? 해가지고 어그로를 존나 끌어. 그래가지고 다 180이 넘는데. 아 근데 난 좀 토크하는 남자는 별로더라. 이 지랄하면 존나 비싼 척해. 개역겨워. 남자들 입장에서 개역겹지 초연아. 너가 저런 좆대 좆뚱땡이 년이었는데 보라색 양말 신고 다니는 어? 60회 치킨 그냥 처먹고 싶어가지고 문 부술라고 하는 너 같은 년을 어? 남자들이 내가 우리가 왜 180 넘는데 너한테 지금 어? 선택받아야 돼? 우리가 왜 너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그래 너한테 얘기한 거야. 그걸 지금 알았어. 아니 농수가 계속했는데 농수가 계속했는데 뭔 말이야. 그러니까 병신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네가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얘기하니까 너가 병신이래 나한테. 아니 네가 시비를 걸었잖아 나한테. 미안해 미안해요. 아, 됐죠? 와 미안합니다. 와 미안합니다. 진정성이 하나도 아니 진정성을 떠나가지고 지가 이제 궁세에 딱 몰리니까 딱 이제 강량약강이야. 전형적인 강량약강. 아, 남자 새끼야. 어, 사과 줄게. 약간 이마에. 어, 내가 좆밥으로 보였나 아, 보지. 진짜 시끄럽다. 어우, 싸가지 없는 년. 어우, 역겨. 초연아, 이제 그만하고 아니, 풀자. 아, 그러니까 알았어. 초연아. 초연아. 초연아, 그만하고 풀자. 너의 그 방어 기제가 왜 그런 줄 알겠어. 어? 아니, 풀자고. 졌다고도 하니까 와, 또 저지랄하네. 아니. 그러니까 풀자니까? 나랑? BJ욕 다 시키네. 와, 이제 전체로 가져다가 너는 토크원한 여자들 다 망신인데 네 때문에? 똑같은 거야. 왜 자꾸 그 BJ를 가지고 그래? 아니 뭐 180 찾은 거는 뭐 쳐맞으려고 찾은 거. 아니 아니 내가 저 영시민님이 이상형이 뭐냐고 해가지고 180 넘는 남자인데 쳐맞고 싶나고. 이상형이나 한 거고 최소 170. 그러니까 너가 스파링 타, 네가 스파링 타 그 저기를 나보고, 구하고 싶은 거 알겠어. 네가 스파링 타 파트너를 너가 스파링 파트너를 구하고 싶은 건 알겠어. 너가 UFC 너가 UFC 나가고 싶은 건 알겠다고. 난 말 안 하는데. 아 그럼 남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파링 파트너 구하는 거였어? 저분이 그냥 괜히 뚱땡이에다가 키 크고 뭐 크고 이러니까 괜히 찔려서 저러는 거니까. 내 다음 개청자. 나 뚱땡이 아니에요. 아니 천날님이 그러니까. 저 피아식별 못하죠? 뚱땡이라고요? 네, 뚱땡이. 아이고 초연이 또 저 물 만났네. 초연이 물 만났죠? 아, 코트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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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존댓말 하네. 저 팬이에요. 어, 아, 그래, 초연아. 근데 왜 그랬어, 나한테? 뭐지? 아, 보이스톡인가? 아닌데. 아, 옛날에 게임톡, 게임톡. 어. 그 게임톡 시절부터 알아요. 그래. 초연아, 이제 좋게 풀자, 그냥. 쿨하게 넘어가자. 야, 아, 블루, 야. 정신 느낌 나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승량이 나오고 했을 때 아, 재밌었어요. 그래. 고맙다, 초연아. 자, 근데 네. 블루야. 왜 가만히 있다 겨드러와가지고 씨발 새끼야. 방송에서 분량 채우려고 여기서 갑자기 또 아니, 왜 그러냐 피레미 새끼마냐. 어? 인천 나오는 목소리가 블루야 근데. 어떻게든지 여기서 초연이 편 들어가지고 분란 일으켜보려고 분탕질 치냐 쓰레기 새끼야. 아, 코트님이세요? 진짜 개새끼다. 내가 이래서 개청자들 존나 싫어하는 거야. 와, 와 대박. 나 승량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알았어. 아, 닥쳐. 아 알았다고. 개신기하다. 와 씨발 와 진짜 돼지 새끼 때부터 봤는데 진짜 신기하다. 아 지탄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저기 뭐야 변하고 날려보려고 아니, 한 건데 재미가 없다 초연아. 잘 걸어주시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 빨려나. 알았어. 아, 야 블루야 초연이 공격해. 자 블루몬 초연이 공격해. 네 엄마. 아 잠깐만 네 엄마라고? 엄마 이쁘다고. 네 쟤네 엄마 이쁘다고. 진짜 심한데. 와. 아니 엄마 씨 이쁘다고 쟤는 엄마 이쁘다고. 와 나이 20살 28살 처먹고 와. 네. 방장아. 네. 아 근데 이거는 좀 너가 그래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리 같은 아니, 여자라고 아니, 해도 내 말 막지 마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패드립 치는 년아. 개 더러운 년아.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폐륜한 년이 어따 지고 씨발 나이 28살 처먹고. 블루님 죄송합니다. 욕하셔가지고 좀 짜증나서 욕했어요. 죄송합니다. 방에서 말... 쫓겨나기 싫어가지고 바로 할게요. 사과하는 거 봐. 아우 강량약강 역겨워. 다음 소거해보자. 블루님도 음소거하고. 조용해지겠다. 혼잣말 계속하네. 아니 오키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한테. 근데 사과 잘한다. 나 이렇게 그 자존심 없는 애들이 좀 좋아. 저 누님도 존나. 인천사원님 팬인데? 미쳤네. 그러니까 알았어. 근데 네 엄마니 뭐니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루 소리 꺼야겠다 네 명, 저 새끼. 네 명 음소거 하니까 조용해졌네. 그럼 우리도 너를 음소거 할게. 왜요? 영시민님 왜요? 에? 아니.
네 명. 최선아님 뭐라고 해요 또? 네. 아 야야 안 되겠다. 초연이 소리 끄자. 헤드립 치는 년. 소리 꺼야겠다. 초연이 소리 꺼야겠다. 초연이 년아. 헤드립 치는 년아. 이렇게 음성은 왜 하는 거야? 같은 년아. 헤드립 치는 년아. 아니 저거 뭐야 쪼제. 쟤 왜 저래? 야 쟤 뭐야? 광장아. 쭈 광태 쭈 쭈.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저거? 반복 재생 지리네. 자 백돌이 탈춘이 아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이야미 고맙습니다. 인천 나오는 두 명이. 뭐야 저거 너 내 클론이었어. 순간 깜짝 놀랐네. 앵무새 새끼. 저 나의 내가 키우는 구간조야. 초연아. 네네네. 그만하자 이제. 아 말 안 했는데 나. 아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그만 싸우자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그래 초연이야 착하네. 원래 돼지는 네. 착해 얘들아 근데 알지? 네. 원래 돼지는 착해. 인천님도 약간 천사실 것 같아. 아 그럼 초연이 보라색 양말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존나 신고 싶네 저거. 저 어디서 신는 거야? 어? 어디서 파는 거야? 아, 초연아. 쿠팡에 팔아? 아니요 저 보라색 야무지네. 어 야무지네. 아니, 바지는 뭐 쿠킹 크림도 아니고. 아니 약간 아니 근데 바지 약간 그 저거 무늬 패턴이 약간 그 좀 유목민 같아. 유목민 몽골 사람들이 저렇게 입지 않나? 완전 유로피언이네 이거. 아 저거 봐봐 노래하는 코트. 너 무슨 바지를 유목민 바지 입었냐? 너무 좋대요. 저 약간 디아블로 같은데 나오는 바지 아니야? 아니, 주술사 바지. 도대체 지리네. 이거 바로 올리자. 녹음 다음 욕하는 거 너무 좋아. 뭐야 저거? 몰라. 내가 욕하는 거를 지금 녹음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나에게 책임을 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이제 멍청해. 멍청하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법적 지식이 전혀 전무해. 아니 지금 녹음해가지고 아니 욕한 게 처벌 되나? 욕한 거는 처벌이 절대 안 돼. 왜냐면 토크 내에서는 아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토크 내에서는 법적 처벌이 사실 좀 불가능해. 디도스 말고는 왜냐 예를 들어 초연이랑 나랑 서로 욕을 했어. 그럼 쌍방이야. 모욕죄로 고소하기 힘들어. 그 초연이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해 법적으로 나랑. 왜냐면 나는 얼굴이 알려져 있고 인천 나을이고 이제 또 코트라는 말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나를 특정성이 가능해. 아 존나 웃기네. 근데 초연이는 이제 그 사이버 망령이잖아. 얼굴이 랜덤이기 때문에 특정성을 지키기가 힘들지. 헤드립도 있네. 완전 불리하죠 그러면. 그치 그치. 네. 아무튼 뭐 이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심아. 네? 너 아직도 시청자들이 보낸 쪽지 읽고 있냐? 아니 아까 루랑 이 쭈가 보낸 거야. 아 루 나도 보냈어. 나 톡도 말린다고 계속 쭈가 그랬어요. 나도 누한테 왔었어. 야 근데 잠깐만 누구랑. 저 쟤 왜 저래? 토콘에서 했다 안 했다 할 거야? 지금 이 방 녹화하고 있어. 기대해. 약간 정주 나갔네. 아 존나 무섭다. 기대할게 씨발 새끼야. 근데 좀 무섭긴 하다. 약간 좀 저 약간 사령 같다. 사령. 내 말 막지 마 씨발년아. 막지 마 씨발년아. 아 나가야겠다. 저 새끼 때문에 재미가 없어졌어. 다른 번 갈게요. 빨간 글자라니까 좀 무섭네. 약간 나한테 살 날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인천 나을님. 네 두리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또 들어오셨어요? 아 제가 아까 방에서 강퇴 당한 것 같아서. 아 근데 존나 역겹더라고요. 씨발 새끼야. 왜 강퇴하시죠? 아 근데 예. 욕하지 마시고. 아 여기 나오지. 이유 없이 강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방장 그러니까, 소견이라지만은. 그니까 제가 그 좀 잔잔하게 방 운영을 싶었는데. 아 당신이 날 견제했잖아. 아 견제가 아니라요. 견제 맞지. 아 이게 견제가 아니라요. 아 저는 언제나 방장님을 존중합니다. 근데 아, 갑자기 네. 가만히 있다가 본인 혼자서 막 뇌절치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저 강퇴했던 게 너무 역겨워서요. 아 근데 아 지금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아니 오디오가 딸린다 그래서 그 권력을 네네. 이렇게 행세하시는 게 좀 역겹네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방에 여성분 있습니까? 아 근데 아 또 진행 막혀가지고 나한테 주객전도 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아 나갈게 나갈게 개새끼야. 에. 다른 거 가겠습니다. 아이 상나보다 라니 에바지 얘들아 그거는 좀 목소리방에 여자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알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뭐. 아, 반갑네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투리가 좀 너무 과하신데요? 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 사투리는 쓰는 건 좋은데 연성이 너무 높으셔 가지고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네. 나을님. 네, 나을님.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 바퀴벌레 같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바퀴벌레는 너는 미국 바퀴겠네. 씨발 새끼야. 완전 먹바퀴 더러운 독일 바퀴 새끼가. 개역겨운 새끼야. 목소리로 나랑 아니 목소리로 나랑 결어볼래? 개이 새끼야? 내가 좀 노한 것 같은데요? 쌈띠 따라는 어떻게 든지 무슨 사투리 이용해가 쌈띠 따라 해보려고 병신 새끼. 왜 남을 그렇게 따라하세요? 주체성이 없이. 따라하는 거 아닌데. 맞는데? 딱 봐도 쌈띠 따라하는 게 딱 보이는데? 그래. 가오 좀 빼라. 어? 부산 사는 거 알았으니까 가오 좀 빼. 알겠지? 대구다 씨발려나. 대구 살건 부산 살건 다 똑 다 거기서 거기지 개새끼야. 서울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사투리가. 개방 재미 없으니까 나가라. 싫은데? 왜 견제? 아 나가라고. 싫어 이 개새끼야. 나도 토크온 시민이야 이 씨발려나. 내가 돌아다니던 말고 네가 뭔 상관인데?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갑자기 지들이 뭔데 갑질을 해? 네가 심지어 방장이야? 아니 갑질. 입 닥쳐 그럼 개새끼야. 중심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유튜브에 올리고 말고 내 마음이야 이 개새끼야. 내가 도벌이 내가 내 돈벌이 할 거야. 왜? 내 광고비야. 자자 싸우지 마시고. 안녕님이 인천님에게 사과 한번 하시죠. 아 경주님 나가세요. 그래 아니 근데 나한테 좀 사과를 좀 해라. 니들이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가오잡지. 아니 왜 아니 내가 무슨 BJ라고 니네한테 시비 걸려야 돼? 야 그리고 사과해라. 이라는 말 한 마디도 안 해. 왜 어그로를 끌어 나한테? 왜 지랄 연병하죠? 네가 먼저 아니, 나가라며. 아니 BJ란 말 한 마디. 아 그러니까 네가 토크온 시장이야 뭐야. 급발진은 네가 했잖아 이 개새끼야. 했지 미친 새끼야 개새끼. 야 그럼 사람들 물어봐. 잠깐만 여러분들 안녕. 아, 말아, 저... 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안 돼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저 안녕한테 시비를 건 적이 없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 아무 말도 안 해. 오자마자 네가 나가라 그랬잖아 나한테. 나오리 잘못. 네가 BJ라고 단기 기억 상실증 있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니... 안녕아 너가 시비 걸긴 했어. 거봐 이 개새끼야. 심심해. 야 안녕 잘라. 안녕 나가 개새끼야. 너 나 꺼져. 안녕이 잘라 이 개새끼. 너 오늘 마피아야 이 개새끼야. 야, 나가. 야 오늘 싸가지 없는 새끼. 억울한 척 하는 거 봐. 내가 나가. 어 아니 나가면 돼. 나가면 돼. 그냥 닥쳐 그냥. 너 유튜브에서 침편 받을 거다 개새끼야. 어 알았어. 네가 유튜브 사장해라 비영신아. 나가 꺼져. 방구석 유튜브 사장해. 좋까. 아, 네, 방장님. 네. 아들 좀 광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먼저 손시비 걸었잖아요. 아니 그건 방장님, 방장님 처음부터 걸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전 전혀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미친 새끼인가봐. 나한테 나가라고 먼저 욕짓거리는 게 지면서 병신이. 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너한테? 말해봐. 말 못하죠? 병신 새끼야? 그게 아니야. 아 방장님 그냥 둘 중 하나 중에서 아니지 잘못한 사람을 광태해야지. 아 그냥 나가라 빼라고. 오케이. 방장님의 선택은? 아니 강태 안 한다니까. 아 강태 안 해? 그럼 알았어. 나 안녕 소리 끌게. 안녕아 소리 끌게. 씨발려나. 바로 소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네. 아니 방장님 싸우지 말라고. 맞아 심심해님 네? 말도 맞긴 한데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방장님이 이런 걸 가지고 팝콘 뜯으면서 즐기는 게 정말 역겹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보고 왜 처웃으면서. 아니 방장님 방장님이 제 저처럼 타겟이 되면 기분 나빠하고 바로 광태할 거면서. 아, 옛날에 니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래? 그럼 또 욕해줄게. 씨발려나 병신 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방관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번에 솔로몬이 돼야지 왜 갑자기 철권 통치해. 개역겹네 병신 새끼 이거. 아 됐어 일단 안녕 내가 소리 껐으니까. 아, 어쩔 수 없지. 나는 아니 들은 사람이 5,000명이 되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 지가 먼저 시비 안 걸었다니까 너무 역겹네. 그래도 다행인 건 심심해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심심해님 네? 몇 살이세요? 저 28이요. 아 28? 아 나이 좋네요. 예. 잘까? 마늘이짱 술 다 먹었어요? 어? 술 다 먹었어요? 될까? 아 마늘이짱님이 어? 혼술하고 계세요? 어? 잘까? 와 존나 섹시하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까? 와 개지린다. 여자 입에서 잘까라는 말이 너무나도 섹시하게 들린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마늘이님. 네. 남자친구분이랑 동거하세요? 네. 어 그럼 빨리 자세요.
마이크 켜놓고 주무세요. 마이크 켜놓고 주무세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마이크 켜놓고 자. 중계해줘. ASMR로다가 야무지게 해줘. 영정 드시고 싶으세요? 네네. 나을님. 예예. 잘까? 꺼져 이 개새끼. 아 존나 역겨. 아 역겨 역겨. 아 존나 웃긴다. 아 너무 역겹네요. 예. 오빠. 싫어? 와 오빠래. 잘 거야 지금? 같이 갈까? 아 조봉구 씨. 예. 존나 천박하네요. 왜요 왜요? 아 같이 잘까는 좀 애봐줘. 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 무슨 사이버 쓰리썸 할 일 있어요? 그만하세요. 예, 아직 마늘 씨. 야 봉구야. 네. 어? 봉구야 똥물로 위아래가 있지. 내부터 한번 가볼게 마늘아. 마늘님. 네. 가기 전에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 동거의 장점이 뭐죠? 코리안 라이스예요. 코리안 라이스. 없나 보다. 의심할 시간이 없다는 거? 와우. 마늘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코리안 라이스? 코리안 라이스 맛있지. 코리안 아. 라이스가 뭐지? 코리안 라이스. 아 떡이요? 뭔 말하는 거야? 한국살. 붕가붕가. 아니 코리안 라이스가 왜 붕가붕가야? 코리안 라이스 떡 아니야? 나 몰라. 아 그냥 떡이라고 하면 되지. 병신 새끼 어떻게든지 돌려고 얘기해. 떡은 라이스 케이크이지. 그래. 코리안 라이스는 그냥 한국살이지. 돌대가리 새끼야. 진짜 멍청하네. 그럼 안 되겠네. 나을님. 왜요? 잘까? 꺼져 병신 재미없어요. 예. 까비. 예. 아, 마늘이짱님은 좋겠다. 크리스마스에도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어? TV 틀어놓고 연말 특선 같은 거 보면서 귤 까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아, 아 짜증난다. 외롭다. 심심해님. 네. 저랑 동거 어떠세요? 저 되게 저 못 들어가는데 한국에. 아 외국에 계세요? 네네. 어디 외국 어디 사세요? 토론토요. 아 토론토요? 네. 와 캥거루 있는데 아닌가요? 캥거루 호주. 아 토론토. 여기 곰 있어요 곰. 아 곰 있어요? 네. 어 영어 좀 잘하시겠네. 영어 못해요. 그럼 거기 왜 갔어요? 공부하러 온 거죠. 아 공부를 하려고. 네. 어 알겠습니다. 아 토론토로 사시네. 아 캐나다 나 몰라. 토론토가 어딘지 몰라. 토론토는 솔직히 약간 좀 잘 못 들어봤는데. 어 도피 유학 갔다 그런데. 도피 유학. 맞죠? 야 너 너무 잘 알잖아. 아니 그건 아니, 맞다. 왜냐면은 공부하러 갔는데 토론토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갖고 한국의 그 향취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 네, 토크온 켜가지고. 네 맨날 토크온해요. 아 안타깝네. 왜 외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 오신분들 반갑고 자 오늘은 사람들이 안 떨어져. 나은이 배포자 33개로 뽕돌은 어, 수국값이 아깝고. 그치?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자 오신 분들 반갑고. 나 예예. 예예 씨발년아. 마 범프야 요즘 인생 치킨 잘 되나? 요즘 괜찮지. 야 너무 좋아. 그래 그래. 야 인생 치킨 나도 광고 한번 하자. 개 새끼. 범프님. 예예. 진짜 범프 아니죠? 아 맞아요. 진짜 맞아. 나랑 친구예요. 저랑 친구예요. 이천 나올리면 저 불러가지고. 예. 아니 범프가. 예예. 그 사기꾼 잡아달라 그랬잖아요. 아 잠시만요. 네 면상이라 챙기세요. 뭐 개소리입니까? 범프야 너 여기 좀 토크온에서 좀 너무. 부탁. 아 진짜로? 네. 근데 저 새끼 범프 아니에요. 네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범프랑 관계가 있나요? 아 저 전혀 없습니다. 아 맞나요? 근데 말투가 굉장히 똑같으니까. 아,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휘리릭 뿅 그냥 돌림판이나 돌려 이 개새끼야. 오케이 나을리 별풍선 33개 3, 2, 1, 고고 수록감이 아깝기로. 아 존나 웃기네. 아 이 방 재밌었다. 아 자 안녕 소리 켜볼까? 이 병신 왕따 새끼. 야라 이 병신아 대화 안 껴주니까 채팅 치는 거 봐. 아우 개웃겨. 안녕님 존나 병신값이 아깝고. 안녕아 네가 먼저 선시비 걸었잖아 이 병신아. 자존심은 세가지고 나가기는 싫고 에라이 왕따 새끼야. 그러게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집에 나간 게 아니야. 나 원래 있던 사람이야 병신 새끼야. 그러니까 대화 안 껴주니까 너 채팅 쳤잖아. 너 말고 채팅 친 사람 없는데 병신아. 네가 괜히 있으니까. 어 말문 막혔죠. 말문 막혔죠. 말문 막혔죠. 당황했죠.
말문 막혔죠? 당황했죠? 당황하셨어요? 안정님 말문 막혔고. 병신 화났나 보다. 이거 왜 혼자 선심이로 걸고 사과를 안 해, 개새끼야. 이 편협한 새끼야, 졸렬한 새끼야, 옹졸한 새끼야. 쇼핑 어디? 괜히 대화 안 되니까 책상 치는 거 봐. 책상도 존나 개 싸구려네. 새로 아울렛? 맞죠? 안녕이 맞죠? 아, 시발려나. 아, 만나자. 만나자고? 주먹이 온다 할래? 어. 꺼져, 넌 사이즈도 안 나와, 이 개새끼야. 야, 너 니 청라사냐? 너랑 싸우느니가 길 지나가는 똥개새끼랑 싸우겠다, 병신아. 너 저도 못 싸우잖아. 어우,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안녕아. 어. 넌 왜 시비 걸었다가 말 한마디 못해? 샤프머리야? 그러게, 미안하다. 그래, 미안한 줄 알면 이제 그만해라, 좀, 이제. 왜 선시비를 거냐, BJ한테. 뭘 미안해, 미친놈아. 니가 지금. 마이크 와, 개 어이없네. 미친놈아, 니가. 아, 그럼 니가 논리로 나 이길 수 있어? 어. 해봐, 니 논리 뭔데? 니 돼지 새낀 거. 어우, 역겨. 정말 초딩 수준이다. 수고해라, 잉. 아,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아니 본 사람이 몇 명인데 선시비를 먼저 걸었잖아. 인정? 다른 방 가겠습니다. 어 나도 진짜 범퍼 목소리 비슷하더라. 아니고요, 부모 있고요, 멀쩡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2546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 네, 애국자님. 아, 중졸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 2546님. 예예. 겸상떨라 하지 마시고요. 아니, 다들 닉네임 좀 웃기네요. 아, 방장님. 아, 방장님 좀 얘기 좀 하게, 오디오 좀 겹치게 하지 말라고. 2546 씨발 새끼야. 죄수번호 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존나 눈치 없네, 씨발남이 아까부터. 아니, 저 왜요? 초대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 왜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 그만하라고요? 아, 잠깐만요. 근데 초대를 하는 거는 본인이 그 거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 토크를 잘 못 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지금 할 짓 없으신데 좀 같이 놀죠. 근데 애국자 조혜련님 이 방 들어오신 거 보니까 별로 바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이 바빠요. 그럼 나가세요. 예, 그럼 나가주시면 되고요. 같은 사람끼리 놉시다. 중절 무직 백수님. 네네, 왜요? 아니 왜 말하면서 채팅치세요? 존나 무섭게. 아, 강박증 있어서 이해 좀. 아, 그래요? 아니 강장님 손이 나가요. 왜요? 고아 출신이냐고요. 아, 아니, 미친 아니고, 새끼네 저거. 아니 부모님 멀쩡히 있습니다. 야, 애국자 조혜련. 네. 왜 패드립 치냐 너? 나이 처먹고 왜 패드립을 쳐? 얼굴 안 보인다고. 저 괜찮습니다. 많이. 야, 방장아. 네네. 왜요? 나 지금 저기 저 애국자 조혜련. 아, 초연이. 야, 넌 왜 여기 왜 왔어? 초연아. 나오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방장아. 나오라. 방장아. 아, 잠시 제가 방장이거든요. 나오라. 아, 나 이지 끄게 소리. 개새끼야. 자, 방장아. 내릴게요. 네, 왜요? 내가 너 변호사 해줄게. 애국자 조혜련 나랑 울려봐. 어. 아, 감사합니다.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패드립 치네? 고아 출신이냐고? 이런 싹바가지 없는 새끼가. 너도 어찌 보면 남의 집 귀한 새끼일 텐데 왜 남의 자식 보고 지금 고아 새끼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씨발로마. 아, 네. 아, 감동이네요. 그리고 초대를 보냈으면 네가 받기 싫으면 거부를 누르면 될 거 아니야, 이 병신 새끼야. 난 이 패드립 치는 새끼들, 이 반사회적인 단어 쓰는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어. 이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얼굴 안 보인다고. 그래, 말을 애국... 입이 뚫렸으면 말을 해봐, 이 개새끼야. 애국자님? 야, 애국자. 네. 말을 하라고 임마. 뭐 방금 네. 변호사세요? 나 변호사야. 나 변호사라고. 너 왜 패드립을 치냐? 나이 처먹고. 겸상을 떨라, 이 개새끼야. 방장아. 네. 어? 수준 떨어진다, 강태해라. 아니, 강태요? 씨, 바, 이런 아, 수준 떨어진다. 꺼져, 병신아. 아, 강태 할까요? 강태. 네, 죄송합니다. 야무지게 해라. 어. 네. 방장 아주 잘했어, 개새끼야. 아, 어, 이제 다른 애들 좀 올려줘. 네. 올려드릴게요, 님들. 나 토콘 국선 변호사야. 아, 감사합니다. 토콘 어, 변호사이신가요? 아, 나 원래 난 좀 그 정의롭기 때문에 이런 아, 네. 이런 상황 보고 나는 가만히 못 있어. 아, 돼지가 뭐 변호사야. 사람 자체가 나 굉장히 좀 정의로워가지고. 네. 이런 사람 처음 봤지? 굉장히 의롭지, 사람이. 네, 처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방장이 속기사 같은 새끼야. 그만 네. 채팅치면서 말하라고, 병신아. 아니, 청축 씨발려나. 방장이 있다고요. 청축 존나 듣기 어떠... 싫다고, 미친 새끼야. 어떻게 하셨어요? 아, 딱 그 딱깍딱깍 들어보니까 리니어 키네. 완전 개 싸구려 키보드 쓰고 있네, 비영신이. 아, 키보드 저기 PC방에서 뽀렸나 보다.
아니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강박증이 알아서 방송 알아서 방장 소리 꺼게. 너 소리 꺼놓으면 네가 채팅으로 채팅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들으면 되잖아. 인정? 어 오케이 좋다. 아니, 다들 크리스마스 이브신데 죄송한 윤지우 씨. 윤지우 씨. 네. 그 왜 질문을 하세요? 그런 질문 어제 이 사람들아 갈 데도 없는데. 질문 다시 했지. 내 마음이야 이 씨발람들아. 여긴 내 세상이야. 아니, 내가 만든 내 세상이라고. 네, 네, 네. 라고 했어도 다 하시고요. 알겠어, 알겠어. 크리스마스 날 좀. 난 방송할 건데요. 있으시니까. 아 저는 방송할 겁니다. 아 저 여자친구 헤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원래 남녀가 만나면은 남녀가 만나면 헤어짐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아, 뭘 그렇죠. 그렇게. 자신 예.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고요. 예, 아예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BJ는 안 만날 거예요. 왔다, 안 왔다. 자 일단 여캠 BJ는 이제 만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 킬러로 거듭나도록 할게요. 좀 구라 좀 그만 치세요. 자 그런 의미로 토크온 하신 여성분을 첫 번째로 사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계신 여성분 있나요? 아 씨발 이발 불알탕이네. 아 역겹다. 정말 냄새 나네요 나영이. 근데 인천님은 크리스마스 날 뭐 안 노시나요? 방송한다고 몇 번 말해. 아 저도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 방송이나 봐라. 일단 방장 소리 좀 킬게 이제 다시. 야 또 네. 키보드 치네 이 개새끼 이거. 아 이제 저 고쳤어요. 고쳤어요. 하지 말라고 병신아. 아니 고쳤어요. 고쳤고요. 어 그래 그래 얘기해라. 일단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 그냥 올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 여긴 내 세상이 알겠어, 내 네, 구역이야. 여성분 계신가? 여성분 손 들어주세요. 왜 네 세상이 새끼야? 아 잠깐만, 있나요? 방금 누구세요? 나야 이 새끼야. 저는 민준데요. 인성 측정기님. 예. 왜 처음부터 센 척 하세요? 개 진짜 개찐따 목소리로. 아니, 처음 들어오고 나서부터 당신 세상이라고 개소리를 되는데 일단은 네 세상은 아니에요. 비글즈에서 제일 꼴등 새끼가. 아니 제 세상이라고. 비글즈에서 내가 꼴등이라고? 비글즈에서 내가 1등인데 씨발아? 아니 비글즈에서 내가 1등이야 이 씹새끼야. 지랄하지 병신아 개새끼야. 내가 1등 맞는데? 그 비글즈에서 시청자한테 개까이자 씨발아마. 그거는 내가 탱커 해주는 거고 씹새끼야. 내가 없으면 비글즈가 안 돌아가는데? 시청자한테 욕을 처먹지. 내가 없으면 비글즈가 안 돌아가는데? 냄새 나는 거야? 아니 그 방장으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예. 아... 네. 그 비글즈가 뭐죠? 아 비글즈요? 모르겠어요. 네. 아 저는 가족입니다. 비글즈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가족이에요? 확실해요? 예. 동수다 아니에요? 돈벌이? 아 근데 쟤 아... 너무 말을 좀 부정적으로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 부정적인 거 아니죠. 인성 측정기님. 예. 그 신난 건 알겠는데 신난 건 알겠는데 좀 선을 지켜주세요. 아 선 충분히 지키고 네네. 있습니다. 안 되겠다. 아, 야 방장아. 네네. 저 새끼 내보내라. 인방길러 느낌 난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잘가 꺼져 비영신아. 아, 이게 권력이야. 거예요. 이게 내 제가, 세상이야. 아니 서열은 제가 1등이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네. 방장한테 이제 재미가 없다. 수고해라. 방장 충신이네. 아 근데 내가 진짜 비글즈 꼴등이야? 아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아니지. 아 그래. 아 이제 100개 감사합니다. 아 순간 진짜 좀 약간 저기 할 뻔했네. 아니 난 꼴등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하거든. 아 소룡이랑 동급이라고? 존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들이. 미안한데 소룡이보다 동급 아니야. 내가 비글즈 서열은 솔직히 2위야. 성태 다음이 저구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꼴찌 아닙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상부라도 아래에 있지 않았구요.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구요. 예 다른 방 한번 가볼게요. 와 소녀시대 태연이 있어? 재밌는 방인가 보다. 크크크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으로서 태연씨 보고 싶어 갖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태연님. 네. 태연 아니잖아 이 씨발라마. 아니잖아 이 개새끼야. 태연이 어떻게 목소리가 이래 병신아. 아, 존나 역겹네. 너 태연이 되고 싶은 거야? 넌 태연이 아니라 그냥 태권이야. 태권 개새끼야. 태권도로 그냥 발 개새끼야 꺼져.
아또 광태 시킬라 그러네. 아 존나 역겹네. 개새끼. 아 이게 태연 아니 태연이랑 목소리 비슷한가요 이 새끼가? 개새끼야 그만해 병신아. 왜 내려? 왜 갑질해? 내 맘인데? 내 광장이니까 병신아. 알았어 내 알았어 내 똥꼬 빨게 이제. 알겠어 미안해. 태연 똑같다. 태연 똑같다. 그래 내놈 귀엽네. 진하게 나와야지 새끼. 그래 알겠어 나도 치마 폭에 둘러 쌓일게. 어 태연 똑같다. 똑 닮았네. 꽃이야 왜? 뭐라고? 아. 고지나 빨라고. 아, 존나 더럽다. 아, 저런 저런 상스러운 말 하는 게 니들은 좋아? 이런 걸 바로 잡아 줘야 될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여자의 꽃잎을 빨라니 정말 더럽네. 태연아, 너 왜 이렇게 상스럽냐? 뭘 상스러워? 우리 여자 보지 안 봐? 아, 하지 말라니까. 아, 요거구나. 약점 찾았다. 와, 아니 어떻게 버사이나를 빨라 그러지? 존나 역겹네. 국룰이지 병신아 넌 다짐한다. 아 싫어 태연아 나 소리 꺼야겠다. 아 저 너무 좀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한다. 아 근데 너무 더럽다. 안 불러주냐? 아 안 불러 미안한데 노래는 안 부르고 싶다. 그럼 네가 풍을 쏴라. 그때 좆가에 불렀잖아. 아우 재수없어 병신아 새끼. 그러니까 알았어 옛날 얘기 계속해. 이 뒷방 노인네 같은 새끼야. 어망구 아무도 기억을 안 해. 어망구래. 어망구 뒤졌대. 어망구가 뭐야? 엄마라는 뜻이야? 진짜 이 방 정말 반사회적인 쓰레기 패드리퍼 개 역겨운 새끼들만 모였네. 와 또 느긋 말해. 이 방에 무슨 패드립 다 모였어? 나는 패드립 친 적 없어. 어망구가 뒤졌다네. 미친 새끼. 아 나 이 방은 못 하겠다. 어 너무 패드립이나 이런 얘기로 해버리면은 제가 싸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소리 끌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 저런 소리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까 내가 고소 드립을 쳐도 고소를 해도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놔도 그거를 또 이해시켜야 되니까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너 고소할게 이러면은 어 고소해 병신아 이런단 말이야. 좀 힘들지. 초연이 방 한번 가봐야겠다. 어 망고. 와 반갑다 초연아.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초연아. 네. 토콘 공식 왕따 초연아. 네. 이 방 저방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네가 방판 초연아. 네 컸는데 왜요? 너 밤일 아니? 네 왜요? 뭐 어떤 거? 뭐 약간 좀 노란 거 따라? 아니요 술 안 마셔요. 노란 액체를 따르는 직업이야? 아 술 안 마신다고요. 아님 주둥이 닥치시라고요. 아니 뭐라 그랬는데 이 씨발 좌의정 우의정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 나가리 닥쳐 이 개병신 새끼들아. 나는 초연이랑만 대화하고 싶어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병신 개새끼들 내시 새끼들 마냥 옆에 껴들어 병신 새끼들아. 개시 새끼가 울... 아 소리 끌게요. 소리 바로 끌게 병신 새끼야. 초연아 그럼 니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해? 아 저요? 키스방이요. 어?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고? 네네네. 그거 약간 좀 유사 성행이 아니야? 안 해도 돼요. 어? 왜? 안 하고 뭐 하는데? 키스방은 키스를 해주는 방 아니야? 키스하고 대화 터치 정도. 그러니까 키스가 유사 성행이잖아. 키스가 무슨 유사 성행이야. 님은 여자친구가 유사 성행이 하세요 병신아. 인연 진짜 돌대가리 년이네. 키스라는 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병신아. 그걸 키스를 돈 받고 서비스 해주는 거는 윤락이잖아 이 병신. 와 인연 무슨 개소리야. 존나 아니 진짜 멍청하다. 여자친구랑 하는 키스는 뭔가를 화대를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 아 폭군도 소리 끌게 병신 개새끼들아. 아 이방인은 남자 새끼 다 소리 꺼야겠다. 어 계속 지적이야 병신들아. 안 들으면 그만이야. 니네 방송 안 내보내줄 거야 개새끼들아. 아니 근데 초연아. 아 네네네. 아니 근데 그거 유사성행이고 그거 네가 화대를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아니, 그 아니 키스방인 거 다 안다고 경찰들도. 근데 아무 짓도 안 해요 병신아. 좀 알고서나 얘기하세요. 아 키스는 그거는 저 그러면은 불법 그냥 성행위가 아니에요. 아 성행위가 아닌 걸로 지정됐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나는 궁금한 아니, 딸딸이, 게 아니 딸딸이 아 야야야야 내가 유사성행위 야야 마스터베이션으로 해주면 안 되냐? 나 지금 방송 중이라서. 아 그러면은 그냥 자위 이렇게, 이렇게, 자위 정도만 그래 거기서부터만. 근데 키스방이 불법이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아니 키스방이라고 대놓고 아니 신림만 가봐도 뽀뽀방이라 대놓고 적혀있다니까요 간판이. 아니 근데 키스방 불법 맞네.
아, 불법이면 어때요? 안 하는데 이제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어쨌건 그 일을 했었네. 네, 했죠. 야, 근데 너 미래, 너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미래 남친한테 좀 약간 미안하지 않아? 그거는 아 별로. PTSD야? 약간 발작 버튼이네. 아니야, 인천 발 나얼님, 코트님. 일단은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일단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아, 다 내 안 나올 거고. 나의 그런 추악한 과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런 거 하면은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그거는 역으로 봐도 남자도 너한테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아니지, 똑같지 않지. 너무... 남자는 키스방에서 이런 전력이라든지 이렇게 몸을 팔았던 아니,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는 돈 주고 여자를 해먹은 거잖아. 근데 그런 그 감사하대요. 성매매를 하지 않는 남성이 더 많은데? 그래요. 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랑 다 해봤어? 아니야, 거기 가보면 진짜 별별 사람 많아. 그래,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건 상관이 없지. 서로 쌤쌤이잖아. 근데 나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남자랑은 결혼을 못하겠네. 왜냐면 이제 네가 알겠어. 너 논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결혼 안 한다는 게 무슨 논리가 이상하다는 거야. 와, 이시안이랑 폭군이랑 저 병신 새끼들 그냥 개, 와, 대전대학교 왜요? 대전대학교 개망신이다, 병신들. 대학생이 왜요? 저지랄하는 거야, 토큰 들어와가지고. 아니, 너랑 나는 대화하고 있을 때 존나 저열하게 막 계속 시비 걸고 그랬단 말이야, 욕하면서. 존나 역겹다, 병신들. 대하창 가려버려야겠다. 응, 니네 없는 사람 취급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야. 무관심 받아, 그냥. 대전대 홍보를 하든지 말든지 좆대로 하시고. 아, 대전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저렇진 않아요. 그냥 개 꼴통 새끼들이겠죠. 예. 어디 가나 또라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소리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초연아, 그러면.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네가 좀 벌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야? 하루에 어느 정도 벌어? 많이 벌면은 일단 많이 벌면 팁 같은 거 많이 나오고 하면은 일단 30 이상은 벌죠. 와우, 존나 야무지네. 근데 초연이가 좀 와꾸가 되나 보다잉.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근데 아니... 거기 진짜 못생긴 사람도 많고 되게 아, 곱불복이에요 약간. 여자들 이쁜 사람 진짜 이쁘고 막 그래요. 아, 진짜로? 예쁜 사람 진짜 예뻐요. 진짜 막 대학생 막 이런 애들. 아니,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거기 가서 이제 그 내가 소비를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제 뭐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들어오겠지. 서비스 해주시는 분은 뭐라 그러지? 매니저가 딱 들어오겠지. 그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그냥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돼지 머리가 그냥 와가지고 혓바닥 날름거리고 있으면 돈 바로 아, 월급 그러면 빠꾸하죠. 아, 바로 빠꾸칠 수 있어? 교체해달라. 아, 그럼 초연이는 그러면은 빠꾸당한 적이 별로 없겠네. 그쵸, 성형했으니까. 오, 초연이 왔고 궁금한데? 방송에서 안 깔 테니까 나한테 한 점 보여주면 안 돼? 죄송해요. 깔 것 같아요. 아, 안 까. 내가 까면은 너한테 그 불법 행위야. 왜냐면은 내가 방송이니까? 너 그치,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그 동의 없이 이거 사진을 깠다. 이러면 난 아프리카 영정당할 수 있어. 나한테 굉장히 아, 위험해. 그 나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만 네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거지. 원래 나 이런 원칙으로 아, 그리고 초연아, 그럼 나 그 쪽지로 쪽지로 아, 내가 카톡 아이디 보내줄게. 여기로 한번 보내주면 안 돼? 나 진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 네, 그래요. 아니, 난 절대 안 보여줘. 왜냐면 보여주면 여러분들 보여주는 순간부터 난 범죄 행위야, 그게 여러분들. 와, 초연이가 그래도 혹시 뭔가 모르니까 반쪽만 보내줄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보내줘도 상관. 왜냐면 나 진짜 공개하면 나 좆된다니까, 초연아. 내가 좆대. 그래요? 내가 줬대. 법적으로 내가 줬대. 초상권을 침해했으니까. 이해가지? 네. 오케이. 아, 여러분 저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공개하면 제가 줬대요. 아, 맞다. 잠깐만요. 메시지 항상 받죠. 보내주세요. 오케이. 아, 메시지 이제 그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제가 보낼게. 네네. 아이디 보낼게. 채팅 가려보니까 채팅 안 치는 거 봐. 병신들 존나 불쌍하다. 병신 엑스트라 새끼들. 니들 관심 안 가져주면 그만이야, 이 병신들아.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도 고운 거야, 이 병신들아. 닥쳐. 채팅 가릴 거야. 너네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렇구만. 아, 존버라니. 누구요? 여러분들 얘는 결혼 생각이 없대잖아. 아, 진짜네. 와, 코트
카트 이거 그거예요? 어, 내 카톡 맞아. 방송용. 방송용. 어, 내 카톡 맞아. 아니 나 방송용이 아니야. 나는 그 두 개 없어. 폰 하나야. 아, 네. 어, 내 개인 카톡 맞아. 잠시만요. 크리스마스 때 키스방 간다고요? 아,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아니야.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얼굴이 일단 노출이 돼 있으니까 나 가면은 되게 위험할 텐데. 그치. 와, 진짜 궁금하다. 아, 안 이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그런 직업, 이색 직업을 가졌었으니까 불법이긴 해도 이색 직업을 가졌었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아, 위험한데. 아니, 괜찮아. 아, 이거 까면은 진짜 님 개인 카톡 제가 외웠으니까 그거 깔게요.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난 절대 그러지 않아. 네, 보냈어요. 어, 오케이. 어, 야, 너 근데 뭔가 목소리가 매치가 된다. 네. 어, 아, 귀엽게 생겼어. 목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 귀엽게 생겼네. 단발머리에다가. 네, 어, 네. 귀염상으로 생겼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네. 사진 깎게요. 아, 장난이야. 네, 절대 안 깎아. 절대까지 네, 안 깎아. 저도 이거 티 어쩌고저쩌고 이거 깔게요. 그러면 아, 그러면 저는 경찰서 가가지고 키스방에서 일했다고 신고할게요. 상관없는데 경찰분들도 거기가 키스방 알고 있는 장난이야 초연아. 나는 절대 공개하지 네, 않아. 네. 어, 웃자고 한 말이고. 초연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 우리가 좀 네. 처음에는 싸웠었는데 그래도 뭔가 대화해보니까 너가 괜찮은 애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초연아. 어, 싸가지 없는 년. 사진 깔까봐. 아우, 개같은 년. 착하네. 신고할게요. 네네치킨에 신고할게요. 키스망에서 일한 거 신고할게요. 60개 치킨에 신고할게요. 아, 야야야, 뭔 사건? 뭐 나랑 관련 있어? 왜 자꾸 저라는 얘기야? 쌈배한테 핍시다 여러분들. 잠깐 19세 걸게요. 검색 안 했어 이 개새끼야. 무슨 검색이야. 검색 안 했어. 야, 근데 키스방에서 일했던 그거에 내 여자친구가 키스방에서 일했었다? 와, 나는 절대 네버. 에바야 진짜로. 아까부터 타노스 하는데 병신 같은 새끼야. 사진을 봤는데 타노스녀가 아니야. 개소리야. 그리고 타노스가 어떻게 키스방에서 일을 해. 개도라이 새끼네 저거. 아까부터 아니 도용을 한 아,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너네한테 사진을 공개는 못해. 근데 도용을 하는 사진 있고 못할 사진이 있어. 존나 애매하게 생겼어. 이쁘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쁘다고 얘기한 거지. 존나 애매하게 생겼어 얘들아. 뭐 그런 사진을 가지고 도용을 하겠냐. 도용하려면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좀 괜찮은 사진으로 하겠지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순진해. 탄수녀가 저런 걸 왜 해. 목소리 들으면 나도 아는데. 나도 호사간데. 아 잠깐 좀 저기 좀 할게. 힐링 좀 하겠습니다. 부금 들으시면서. 아, 우리 G스팟 형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몰라 내가 키스방에서 어떻게 알아. 얘기하지 마 이제. 받은 사진을 그려주는 것도 안 되지. 묘사를 한 거니까.
이 친구가 나랑 카톡을 했으니까 본인이 공개하지 말라 그러면 공개하면 안 돼. 아 그래 저 G스팟아 너 닉네임 좀 바꿔라. 근데 진짜 좀 슬프다 얘들아.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다들 쉬는 거야? 다들 방송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내일 쉬는 날이야? 이브가 쉬는 날인가? 나도 똑같아. 나도 솔로인데 너네랑 똑같은데 뭘 동료끼리 동지끼리 뭘 나는 다른 것처럼 얘기해. 나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방송해야지. 아 젖같다 얘들아. 뭘 채아랑 놀아. 채아 딱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저 방송한다더만. 아 우리 G스팟 공략이 또 100개를 나이또? 나이또? 감사합니다. 그래 가게 9시까지라 잠이 안 옴키엣. 근데 이게 연애라는 게 얘들아 약발방 그만하자. 다시 넘었다. 1시간 했으면 오래 했지. 약발방 딱 여기까지만 하자. 여친 없어. 아 우리 득한이가 또 300개 너무 고맙다. 마지막 컨텐츠 해달라고? 득한아? 기여도가 좀 적은데 우리 득한이의 기여도가? 600개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장난이야. 그만하자. 포토 방송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약발방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진짜 프레임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미없는 날도 있죠.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기본치 재미는 줘요 약발방이. 근데 맨날 약발방 한다고 똑발방이니 뭐니 개지랄 해도 이것만한 게 없어요. 개인 컨텐츠 솔직히 진짜 가지고 솔방한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들어요. 아프리카는 솔직히 다 합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맨날 똑같은 거 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진짜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BJ들도 저 따라한 BJ도 굉장히 많고요. 수고하셨어요. 진재미섰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 혼자 방송하는 게 쉽지 않지 진짜로. 저는 오늘 딱 이 정도까지만 방송하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6시간 했으면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실 것 같고 전 또 이제 또 저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